딸기딸기애님 사연입니다. 13살 때 처음으로 본 물귀신. 안녕하세요. 딸기딸기애입니다. 짧지만 소름돋는 사연 27편에 나왔던 저의 물귀신 이야기 기억하실까요? 언니 심부름을 하러 갔다가 마주쳤던 물귀신 이야기였죠. 사실 물귀신을 본 것은 그때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13살 때 처음으로 보았던 물귀신 이야기에 대해 써보려고 합니다. 저는 12살 때부터 귀신이 보였습니다. 어릴 때이다 보니 저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기억을 끌어올려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신실한 기독교 교인인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아버지 쪽이 불교인데도 불구하고 뱃속부터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모태 신앙이라고 하죠. 엄마와 언니 그리고 제가 다녔던 교회는 엄청 규모가 작아 교인이 많아야 13명 정도밖에 안 되는 곳이었기 때문에 여름엔 교인들과 함께 항상 계곡으로 가서 예배도 드리고 물놀이도 하고 고기도 구워 먹곤 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계곡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은 신나게 물놀이를 했습니다. 중학생인 언니들은 조금 깊은 곳에서 놀았고 어린아이들은 조금 얕은 곳에서 놀았는데 제 또래 아이들은 전부 남자애들이고 저만 여자라 저는 언니들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곧 언니들이 누가 잠수를 오래 하나 내기를 하자고 했고 발을 디디면 어깨 윗부분까지 물이 오는 자리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챙겨온 물안경을 쓰고선 숨을 크게 들이마신 다음 잠수를 했습니다. 그렇게 몇 초가 지나고 저는 물속 아래에서 두리번거렸는데 갑자기 좀 떨어진 곳에서 뭔가 시커먼 물체가 빠르게 지나가다가 어디론가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다 숨이 막혀 물 위로 나왔다가 다시 한번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잠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그 물체가 어떤 여자분 쪽에 있는 겁니다. 그 계곡에는 우리 교회 사람들 말고 다른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일행 중 한 명 같았습니다. 검은 물체는 점점 그 여자분에게 가까워졌는데 자세히 보면 볼수록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그 존재는 여자분을 끌어당겼고 여자분은 발버둥을 치면서 물속으로 온몸이 빠져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겁도 많고 어렸던 저는 그 모습에 엄청난 충격을 받아 잠수를 하던 중 정신을 잃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언니의 말로는 제가 미동이었길래 저를 끄집어 올렸었는데 제가 기절해 있었고 숨도 안 쉬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교회 장로님이 저에게 인공호흡을 해주셔서 겨우 숨은 쉴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숨만 쉬는 상태였고 계속 기절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중간중간 눈을 번쩍 뜨고는 같은 말을 다섯 번 정도 벌떡 일어나며 말했다고 합니다. 어떤 여자가 끌려갔어. 어떤 여자가 끌려갔어. 어떤 여자가 끌려갔어.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그 여자분이 물속에 빠져서 주변에 있던 아주머니와 여자 그리고 20대로 보이는 남자 둘의 아저씨까지 그 여자분을 끌어당겼는데도 계속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간신히 끌어올렸을 때는 이미 의식이 없는 상태였답니다. 그렇게 응급처치를 하며 앰뷸런스를 불러 실려갔다고 하더군요. 그 여자분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까만색 물체를 자세히 보았을 때 사람인 것 같다고 느꼈었습니다. 어떤 모습인지는 자세히 기억나진 않지만 엄청나게 괴기하고 징그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누군가 저에게 물귀신에 대해 물어보면 그 일로 인해 너무 무서워 그냥 관심이 없는 척 듣곤 합니다. 아, 이야기가 좀 짧은 것 같아서 하나 더 하겠습니다. 물귀신 이야기는 아니고요. 아는 언니네 집 화장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요즘엔 예전처럼 심하게 귀신이 보이는 게 아니라
딱히 사건이랄 게 없다가 짧은 일이 하나 생겼던 게 기억이 났거든요. 요즘은 무언가가 들리거나 누군가가 저를 만지는 느낌이 나는 거 말고는 뭐 딱히 없어서 예전만큼 신경도 안 쓰이고 덜 무섭습니다. 문제는 듣고 느껴지는 것이 너무 심해졌죠. 뭐 그래도 보이진 않으니까 예전보단 그래도 덜 무서워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게임을 좋아하는 저는 6개월 전 게임 오픈 톡방에서 친해진 언니가 있었습니다. 언니와 꽤 친해져서 언니네 집에도 자주 놀러가고 언니에게 4살짜리 아들이 있는데 요 녀석이 저를 잘 따르는 편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언니랑 친해지고 얼마 안 돼 처음으로 언니네 집에 놀러갔을 때 생긴 일입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늦은 시간에 PC방에 가서 롤을 하고 있었고 새벽쯤 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어, 딸기야. 뭐해? 나 롤하고 있지. 왜? 혹시 우리 집에 올 수 있어? 밖에서 만나서 놀던 언니가 무슨 일인지 집으로 저를 초대했습니다. 응, 가능하지. 근데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술이 좀 당겨서. 오면 내가 사줄게. 뭐 요즘 돈이 궁했던 저는 좋은 자리겠다 싶어서 언니네 집으로 바로 갔습니다. 언니네 집은 1층이지만 사실상 반지하 같은 1층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느낌이 묘하고 소름 끼치는 것이 좀 이상했습니다. 그냥 반지하라서 습해서 그런 거겠지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들어가 언니와 함께 술 한 잔을 했습니다. 그러다 언니는 자신의 아들 옆에 누워서 자고 있었고 야행성이던 저는 핸드폰을 보다가 화장실에 갔습니다. 평소에 변비가 심해 한 번 앉으면 좀 오랫동안 변기에 앉아있던 저였기에 그날 또한 오래 앉아있었고 폰으로 유튜브를 보다가 한 10분이 지났나? 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딸기야. 저는 언니가 부르니 대답을 했고 언니는 계속 저를 불렀습니다. 딸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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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답을 하는데도 계속 부르는 언니 행동에 딸기야. 살짝 짜증이 났던 저는 딸기야. 언니에게 윽박을 지르듯 대답을 했습니다. 아, 왜? 그만 좀 불러. 그러자 저에게 욕 한 번 하지 않았던 언니가 갑자기 육두문자를 내뱉었습니다. 야, 딸기 미친 X야. 인연이 사람이 부르는데 귓구멍이 막혔나? 언니가 부르면 대답을 쳐야 될 거 아니야, 미친 X야. 저는 그 소리를 듣고 화가 났습니다. 아니, 친해진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이런 쌍욕이라뇨. 급히 마무리를 하고 싸울 기세로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아니, 언니, 왜 다짜고짜 욕... 그걸... 뭔가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언니는 아들 옆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죠. 코까지 골면서 말입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언니를 흔들어 깨워보았지만 언니는 술도 취해 있었고 너무 깊게 잠든 탓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무서워진 저는 언니에게 일어나서 보길 바라는 마음으로 톡을 보내놓고 서둘러 택시를 불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언니도 늦게 잔 탓인지 저녁쯤에 깼고 저도 야간 편의점 알바라 출근을 한 뒤에 언니와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새벽에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말해주었습니다. 언니가 조용히 그 이야기를 듣다가 갑자기 목소리를 떨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사실 나도 이 집으로 이사하고 화장실에만 가면 어쩌다 한 번씩 우리 아들이 울면서 엄마 엄마 부르는 소리가 들리더라고. 처음엔 소리가 안 큰데 나중엔 점점 소리가 커지면서 소리 지르는 것으로 바뀌어. 그런데 그럴 때마다 아이는 어린이집에 가 있거나 자고 있을 때였고.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소름이 끼쳤습니다. 언니네 집이 너무 무서워 한 달 정도 가지 않고 있다가 그냥 언니가 너무 보고 싶어 다시 놀러 가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 뒤로도 한 달 정도는
무서워서 벌벌 떨며 볼일을 보았습니다. 뭐 이제는 화장실에서 누가 저를 부르더라도 그냥 무시하고 아무렇지 않게 볼일을 보는 내성이 생기게 되었죠. 오랜만에 이런 이야기가 생겨 꼭 들려주고 싶어 올려보았습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모두 몸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